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기대감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 CS윈드라는 회사인데요. 네. 다시는 풍력발전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일단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으면서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그래서 가깝게 올라가다가 시장 부진 때문에 좀 한번 충격을 받았고요. 약간 회복했는데 회복 이후에 거의 횡보만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만약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 실적 동향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주권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 동향 괜찮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지금 벌써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20억이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259억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추가로 시켰었을 때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지기는 적어도 한 500억대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과 함께 주가의 반응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목표가 정도는 한 3만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3만 7천 원 정도로 바라보면서 한번 박스권 상단부를 다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손절가는 3만 700원대로 또 좀 주춤해서 실적도 별거 없었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는 3만 700원은 박스권 하단부 네.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로 대응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CS 윈드 함께 살펴봤습니다.